두달 연속 30만 명대의 증가폭을 기록한 취업자 수가 또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제조업 취업과 청년층 취업자 감소도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3040 시어썸 인구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7천 명 늘어난 2,869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8월 26만 8천 명에서 9월 30만 9천 명, 10월 34만 6천 명으로 늘었다가 지난달 20만 명대로 떨어진 셈입니다. 이중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6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또 40대 취업자는 6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대에서 40대 시어썸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30대 시어썸 인구는 2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40대의 경우는 3.8% 증가한 2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 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1천 명, 30대에서 8만 명, 50대에서 3만 6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6만 2천 명, 20대에서 4만 4천 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유진입니다.